1983년도에 국내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영화 사관과 신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관과 신사, 이것은 미국 해군에서 장교의 덕목으로 뽑는 것입니다. 기준이에요. 장교는 즉 사관이 되어야 함과 아울러서 신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0년 가까이 되는 이 영화가 생각이 나는 것은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또렷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날부터 이 주인공은 아주 그냥 강력하고 또 성격이 깐깐하고 아주 베테랑 흑인 교관에게 달달달달 복김을 당합니다. 정말 어렵게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이 흑인 교관이 내가 너를 이 사관 생도 훈련소에서 너를 쫓아내고야 말리라 이 작정을 한 것과 같이 그렇게 정말 힘들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좋은 훈련소의 동기들로부터 격려를 받습니다. 또 이를 악물어요. 내가 끝까지 완주를 하리라. 자유분방하고 또 껄렁껄렁하던 이 주인공이 이 훈련의 모든 과정을 점점 거쳐가면서 정말 사관과 신사로서의 그 덕목이 점점 그에게 그렇게 갖추어져 갑니다. 결국 모든 훈련 다 마치고 소위로 임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 계급장이 딱 붙는 그날 그동안 그렇게도 깐깐하고 못살게 굴고 정말 힘들게 했던 이 교관, 혹독한 교관이 이 어엿한 사관과 신사가 된 이 신임 장교, 이 주인공에게 아주 정중하게 격례를 딱 붙여줍니다. 어제까지는 일개 사관 훈련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소위 계급장을 단, 이제부터는 자기보다 계급이 더 높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호칭이 사관 훈련생, 그러나 오늘부터는 호칭이 바뀌는 겁니다. 소위님. 이처럼 호칭이 바뀐다는 것은 역할과 신분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제자들의 호칭이 변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특수한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파송을 받은 그러한 사신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신으로서 이 사도들이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파송을 받았을까요? 앞의 12절에서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즉 그들은 회개하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를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 특명을 가지고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파송을 받은 순간부터, 그렇게 쓰임받는 순간부터 그들은 사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불리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 옆에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옹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계속해서 보냈다면 그들은 편안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그 당시 유대사회 그 누구보다도 더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이 인파가 예수님에게 둘러싸이고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공개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만 있으면
편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둘씩 짝지어 가지고 이제는 사도로 유대 온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걱정이 태산이에요. 뭘 먹어야 하는가? 예수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팡이만 짚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먹을 것 걱정해야 하죠.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하는가? 내일은 또 어디서 먹고 자야 하는가? 이 마을에 들어가면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할 것인가 아니면 박대할 것인가? 고민이 태산이고 걱정이 마음을 사로잡고 너무너무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마치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에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제자들에게는 사도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이 그들에게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영적인 신분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은 사명자는 어떻게 사는가? 자, 이 제자들의 호칭이 사도로 바뀐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부분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것은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잘 되는 분들에게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사업이면 사업 열심히 하고 직장이면 직장에서 열심히,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맡겨드리면 열심히 하지 않는 분치고 그냥 설렁설렁 잘 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너무 미안해요. 이분은 사회에서도 일이 많고 가정에서도 일이 많은데 야, 이거 맡겨드리는 거 참 미안하다. 근데 의외로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황송할 지경이에요. 열심히 그 쓰임받는 축복을 아는 거지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쓰임받는 축복을 아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이 직무, 이게 너무 고마운 겁니다. 주인에게 열심히 일합니다. 주인 돌아올 때에 두 배로 남겨서 안겨드리는 겁니다. 주인이 기뻐하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또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큰 것으로 너에게 맡겨줄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한 달란트 맡았습니다. 땅에 파분도 두고 열심히 안 해요. 그냥 주인 다시 돌아올 때 그거 땅 파가지고 다시 주면서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어쩌고저쩌고. 주인이 화가 납니다. 뺐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심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 생활이든 간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대단히 거창하고 뭐 큰일이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 그 작은 일,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일, 아무도 초점 안 맞춰주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디딤돌 삼아서 내 다음에 해야 할 더 귀한 일, 더 넓은 일, 더 큰 일, 우리를 그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 노릇 했습니다. 3D 업종이에요.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지만 아들 노릇 못하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목초지가 이스라엘은 적기 때문에 1년 365일 양떼를 데리고 그 푸른 풀 먹이기 위해서 바깥에 떠돌아야만 합니다. 밖에서 양들과 잠을 자야 해요. 이리와 늑대와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야 하니까. 양이라도 많으면요, 여러분, 자부심이라도 좀 있죠. 아, 수백 마리 나는 돌봐, 수천 마리 돌봐.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은요, 골리앗과 맞대결하기 전에 백성들하고 이제 여차저차 그 전후 맥락을 듣지 않습니까? 두런두런 이야기하는데 맏형 엘리압이 화딱지를 내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가 아버지의 양 몇 마리 그거 어디다 두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네가 전쟁 구경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다윗은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 아무도 중요하다고 여겨주지 않는 일, 그 몇 마리 양 지키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사자하고 맞붙어 싸우고 곰하고 맞붙어 싸워서 그 입에서 그 소나귀에서 양떼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이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열심인 겁니다. 거기다가 믿음이 또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양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그것을 쫙 전체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다윗에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의 자리를 맡기시고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십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이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왕의 우리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작은 것, 그것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은 큰 것을, 여러분 그렇기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일터의 현장,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어떻게 사는가? 그 두 번째는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맡은 사도가 돼서 전도 여행을 쫙 온 유대로 다 두 명씩 흩어졌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니 병이 떠나갑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당시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분봉왕이던 헤롯이 소문을 듣습니다. 놀랍니다. 내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지금 다시 살아나서 저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떠들썩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누굽니까?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못 배웠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가장 하층민들이었습니다. 평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부터 막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마치 슈퍼스타에게 사람들이 그냥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는 다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난리가 아닌 겁니다. 이거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때가 이들에게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사리 변질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기, 그 흥분되는 상황, 분위기, 여기에 도취가 돼가지고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하거든요. 보고하기 위해서. 안 돌아가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계속 관성을 따라가지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막. 그때부터는 예수와는 관계없는, 그건 자기 사업이 되는 것이고 자기 행동이 되는 것이고 예수와는 딴 길 걷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도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30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사도들은 연어가 고향으로 촤악
돌아가는 것과 같이 자기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낱낱이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더라. 여러분, 사도들은 그 순간에 그 일이 자기들에게는 얼마나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순간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과정이 그들을 지켜준 겁니다. 왜요? 그래서 그들은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열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은 다윗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미 다윗이 다 성전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를 100% 해놨었습니다. 그 열성과 소망으로 그가 성전 건축을 준비를 다 완료를 해놨었는데 하나님이 노해버리셨습니다. 너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피 흘린 자가 아니냐, 평화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너는 부적절하다. 거절 아닌 거절을 받고 만약에 다윗이 멈추지를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거 좋은 일인데, 이거 나쁜 일 아닌데, 그래서 밀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으리으리한, 휘황찬란한 건축물은 하나 덩그러니 섰을 겁니다.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거기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별개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업적이 남는 겁니다. 인간의. 그러나 다윗은 막으실 때에 멈추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절대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반드시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주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 주님과도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의의를 하나 더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질되고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기 이제 계신 분들 한 번쯤은 그 말 잇기 그 게임 해보신 분들이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쭉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앞에 사람이 이제 뭐뭐뭐뭐 하면서 이제 문장을 얘기하면 그 뒷사람이 그거 받아가지고 뒷사람한테 뭐뭐뭐뭐 이제 얘기를 해주고 쭉 뒤에까지 가서 제일 뒷사람이 이제 내가 들은 것을 딱 이야기를 하면 앞에 처음 말했던 거하고 맞던가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막 와 막 깔깔깔 배를 꼽을 잡고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 몇 마디도 몇 사람 거치면 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복잡하고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주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 그분의 뜻을 제대로 전달을 받지 않는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일하는 겁니다. 성경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세계에서 영적인 프리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 받고 주님의 지도 받고 사도들처럼 정기적으로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내 상황과 현실을 낱낱이 고하면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예수 안에 거하며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까 여러분 영상 관계에서 보셨듯이 성경 통독의 즐거움, 통질 일기, 큐티의 즐거움, 큐질 일기, 그래서 통독을 한 세 번 정도 1년에 할 수 있는 그 통질 S, 스피드를 막내서 하는 이 세 가지의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 오픈을 했습니다. 일기를 시작해요. 이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를 하는 것도 이건 정말 귀하지,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은 결심이 와야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가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결단이 무너져 내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으쌰으쌰 함께 가자면서 함께 성경 통독하고 함께 큐티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면 지속하기가 훨씬 쉬운 것이죠. 또 내 은혜의 폭이 더 넓어지고 깨달음의 폭이 더 깊어지고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극심합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기쁨은 배가가 되고 슬픔은 반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머리 되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각 몸의 지체가 되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도와주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한 몸을 잘 이루어서 신앙의 유익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능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어떻게 삽니까? 그 세 번째는 엘리야 증후군을 조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구약시대에 모세와 더불어 투톱을 이루고 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가 기도하면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들었죠. 또 기도하면 그 3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이스라엘에 내렸던 능력 많은, 영성 충만했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 전멸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랬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표독스러운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 내가 내일까지 네 목 딸 거야, 요 한마디에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도망가서 로뎀나무 그늘 밑에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나 지쳤습니다. 더 못합니다. 이 엘리야가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탈진. 여러분, 영성이 너무너무 충만해도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영혼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영적 부분만 채워졌다고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가, 감정이, 정서가 이게 함께 게이지가 올라가서 채워져야 이 온전한 균형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야 롱런하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정서, 감정도 너무나 탈진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방아쇠 당기듯이 이 이세벨 왕비가 한마디 탁 던지니까 표독스럽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대하십니까? 회복을? 천사를 보내시죠.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면서 그의 상한 심정과 그의 고갈된 정서를 다 회복을 시켜주고 그의 무너져 있는 육신은 먹이고 깊이 잠자게 만들고 또 깨워가지고 또 먹이고 또 깊이
이 잠자게 만들고 그 육신의 에너지를 다시 소생시키는 이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다 끌어올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을 치유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는 이 사도들이 지금 영적으로는요 하이퍼가 돼 있는 겁니다. 막 여기까지 하늘 높은 줄 몰라요. 지금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렇지만 그들이 스스로 알지 못함에 문제가 뭡니까? 이 감정과 정서와 육신은 이게 지쳐있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금요철야 이제 한 주간의 막바지에 이르르면 철야기도회 끝나고 나면요 이게 여기까지 하이퍼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은 한 주간의 피로에 거기에 또 이 금요철야 하면서 에너지 뽑아내니까 완전히 몸은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막 그냥 이게 하이퍼되어 있는 이것으로 버티는 건데 집에 가면은 그 1시 넘어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말똥말똥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자면 다음날 녹초가 돼가지고 겨우 막 천금 막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게 영과 육이. 이 사도들 지금요 사기는 충천하고 영적으로는 충천하지만 자기들은 몰라요. 육과 정서와 감정은 완전히 바닥을 지금 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 대하느라고 감정노동도 막 쏟아내었었고 병치료하고 온유대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고 막 그냥 막 지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신 거죠.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31절 말씀이지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기서 쉬어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다, 새로운 원기를 회복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 해석에서부터 왜 쉬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원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즉 사명자의 쉼은 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의 새로운 사명의 발걸음을 떼기 위한 영적, 육적, 재 충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엘리야 증후군에 빠지지 않고 활기차게 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울랜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휴식이 필요하다. 잠시 시간을 내어 등에 기름을 채워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불꽃은 오랫동안 밝은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뱁니다.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점심 20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내내 도끼로 나무를 찍습니다. 근데 동료는 유유자적해 보여요. 네 번 정도 쉬면서 늘어져 있기도 하고 저 녀석 저거 일 안 하고 저거.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가 서산에 걸리고 이제는 일을 다 정리하고 결과를 딱 봤더니 이 사람이 더 결과가 많은 거예요. 나무를 많이 뱄어요. 화가 났습니다. 야, 난 아침부터 죽어라고 이랬는데 너 어떻게 된 거야?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네가 볼 땐 내가 쉰 것 같지, 논 것 같지. 아니야, 나는 쉬면서 육적으로 에너지를 다 새로 원기를 회복했고 또 그때그때마다 나는 도끼날을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했기에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완전한 예수님 인간으로 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피곤을 많이 느끼실 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짬을 내가지고 지혜롭게 주무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너무 피곤하니까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지나가시다가 막 폭풍이 대작을 하는데도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제자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그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피곤을 깊이 느끼면서 그걸 풀기 위해서 주무시지 않습니까? 때로 주님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위로가 필요하면
그 사랑하는 친구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공개를 받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따뜻한 말 들으면서 예수님 감정적 정서적으로 위로를 누리셨습니다. 또 매일마다 예수님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중차대한 이 사명, 이거 최선으로, 옵티말이라고 하죠, 최선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야 뭐 말해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눈코 뜰 새 없이 여러분 혹시 바쁘십니까? 바쁘다의 한자가 바쁠 망입니다. 바쁠 망. 요걸 분해해보면요, 끔찍해요. 마음 신변에 죽을 망할 망입니다. 망할 망. 그게 뭐예요? 분해해보면. 마음이 바쁘고 급하고, 그러면 몸도 바쁘고 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결국 망하는 거죠. 바쁜 게 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절한 쉼과 영육 간의 균형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활 당겨서 놓지 않고 팽팽한 그 상태로 계속 있을 때 퉁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과 같이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가끔 대단한 분들,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가 성적인 탈선을 하는 일을 우리가 듣고는 합니다. 놀라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엘리야 증후군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는 이 하이퍼가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이게 탈진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무언가 이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보상받고자 하는 이 보상심리가 이 잠재의식 속에서 발동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탈 행위로 나가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얼마 전에 BTS, 이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그런 점에서 신문 보니까 아주 지혜롭더라고요. 이 친구 20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미술관에 가가지고 김환기 그 화가의 작품도 저렇게 보고 감상을 하고, 이 BTS 여러분 전 세계적인 그룹이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짬 내가지고 가서 리프레시하고, 때로는 공원에 가가지고 산책도 하면서 정서적으로 게이지를 다시 쫙 끌어올리고, 그럴 때 창작력과 영감이 막, 예술적 영감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20대인데도 참 지혜로운 거죠. 로마서 강해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재밌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하의 음악을 듣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모차르트를 듣는다. 여러분, 바하는 교회 음악 대가가 아닙니까? 장중하고 아주 엄숙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모차르트, 경쾌하고 발랄하고 쉼이 있고 재밌고 즐겁고. 얼마나 재밌는 비유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적, 육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으십니까? 혹시 금방이라도 엘리야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푹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진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여러분 이 기간이 어떻습니까? 2년째 이제 벌써 코로나 팬데믹 기간 아닙니까? 앞으로 연말까지도 계속 이 상태로 가야 할 것이 거의 대부분 맞는 말일 텐데, 이걸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걸 견뎌나가야 하겠습니까?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블랙의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힘든 상황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하실까요? 잠깐 쉬어라, 그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팬데믹 상황에 어디 맘 놓고 가기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인생짐을 짊어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인생짐 내려놓고 우리의 죄짐 내려놓고 우리의 답답하고 한숨나는 삶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그분이 주시는 소망과 그분이 주시는 영육간의 회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에는 창조 원리를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일상의 일을 이제는 내려놓고 쉬는 겁니다. 육신을 쉬고 동시에 영적으로는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회복, 감정적, 정서적 회복을 가지면서 이 영육간에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누릴 때에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 우리는 잘 달려갈 수 있는 롱런할 수 있는 사명 완수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내일의 발걸음 힘있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들입니다. 우린 사명자들이에요. 크고 작은 사명을 주님이 맡기셨고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사명이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늘 돌아가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엘리야 증후군 여기 빠지지 말고 우리 날마다 매일의 사명의 발걸음 힘있게 나아가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멋진 사명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